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이제 선거 조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범죄지만 경제에서는 주가 조작이 정말 심각한 범죄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 조작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이제 오늘 이 보니까 제야 전문가 사람이 이번에 일어난 그 작전주하고 주가 조작 상황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과 참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시민들은 폭락 직전에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 회장 사태를 보면서 이번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96%가 관련이 있으니까 서둘러 사태와 시세자익화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 보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주주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상호 협력했는지는 뭐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가진 사람들은 정관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을 여러분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여러분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재판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엄연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부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도 이번에 이 라동년 씨입니까? 그분한테 모두 다 하사를 다 돌리고 대주주들은 피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이 김태영 씨란 분, 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주식, 이런 유튜브들 가운데서는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이런 소위 주식 시장에 능숙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죠. 당국도 놓친 주가 조작, 석 달 전에 경고, 성지순례 몰린 유튜버. 이 SG 정권발의 작전주 의혹 확산에 대해서 이분이 1월 20일 날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 아니까 성광, 삼천리, 세방의 공통점은 탑시크릿입니다. 1월 20일 삼천리 등의 주가가 조작된 것 같다고 경고한 방송하면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주식시장에 비교하게 되면 손바닥만 하다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별로 크게 과장이 아닌 것이죠. 뻔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호재가 없이 계속해서 특정 여름 종목의 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특히 그 특정 종목의 유통 물량이 작은 경우는 금쇄표가 날 거 아닙니까? 그 대주주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 회사의 여러분들 고위 임원들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도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유통 주식이 수급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 중 하나입니다. 이건 어딘가의 기획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작 세력의 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1월 20일 날 다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물량을 지고 날려버리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랐다가 뭐죠? 시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인이 팔아버리고 뭡니까? 피해를 다 개미들한테 돌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분이 김태영 씨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평소 갖고 있던 의구심을 이렇게 보십니다. 예. 1월 20일 날 온라인 세상에서 설명왕 테이블로 알려진 주식의 유튜브가 김태영 씨가 진행한 작전주 경고방송의 일부입니다. 김 씨가 이날 영상을 통해 경고한 작전주 의혹 대상은 세방, 승광,
삼천리, 대승홀딩스, 다우데이터 등입니다. 지난달 이른바 소시에테 제네랄 증권 사태 하한가 폭탄을 맞은 주요 종목들입니다. 석 달 전에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 사람들은 뻔히 알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자기 회사의 주식을 여러분들 늘 체크하는 대주주가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예. 다 알고 있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 알고 있는 인지 상태가 범죄와 연관됐는지는 검찰 수사를 받아봐야겠지만 검찰 수사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야기야. 예. 정관을 쓰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뭘 믿을 수 있겠냐. 그 사람들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하반기 하락장이었는데 이들 기업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방송을 진행하는데 시청자들 도대체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곡선이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는 대부분 사람이 알 거라고요. 제가 만일 뭐 주식시장에 대한 유튜브를 하고 있었으면 당장 여러분 알아차렸겠죠. 오르고 내림 없이 이들 기업 주가는 쭉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상승 곡선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올라가는 각도는 일정한데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 같은 상승 곡선 나오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들 기업은 유통 주식이 거의 없는 이른바 품절주이거나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지 않은 노잼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대주주 라인에 있는 한국증권금융이 올라가 있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여기는 신용담보를 잡아주는 일종의 증권사들의 금융기관입니다. 매수 매도를 활발히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획이라는 의심이 강해졌습니다. 이런 그 업계에 좀 정통한 유튜버들도 알아차리는 것을 대주주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설명이지 않습니까? 유통 물량이 적은데 호재도 없는데 별다른 소식도 없는데 일정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계속 뭡니까? 하반기 하락장인데 불구하고 주식이 오른다. 그럼 그 여름 당연하지 않습니까? 업계에서 다 아는 작전이었습니까? 많이 짐작했을 것입니다. 많이 짐작했을 것입니다. 많이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 짐작한 사람 중에 대주주만큼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내 주식시장은 매우 작고 내가 절 강조하는 것처럼 테마주도 워낙 많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태의 규모가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다단계로 확산되며 피해가 커졌습니다. 라 등령 대표는 법의 허점들을 역으로 잘 공략하게 됐습니다. 라 대표는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 차익 결제 거래를 통한 거래 등 본인만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짐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대주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김익래 다우큐움 그룹 전 회장을 비롯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오너가는 주가 폭락진에 보유지수를 처분했습니다. 이 설명이 여러분들 이 업계에 상당히 정통한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대주주의 절대 공식이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반드시 50% 플러스 알파를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종목 가운데는 대주주 지분이 6에서 70% 이런 종목이 상당했습니다. 대성홀딩스마다 최대주주 지분이 70%가 넘고 서울도시가스는 최대주주와 자사주 지분이 75%를 웃돕니다. 성광, 삼천리, 세방, 다우테미다, 한림지주 등도 최대주주 지분율이 60%가 넘습니다. 이들 기업 대주주는 경영 상황에 따라 10% 이상을 시장에 던져도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세력은 최대주주가 지분들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짜고 치는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다 믿었던 회장님들의 배신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예를 들면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업계에 정통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조작 세력들이 최대 주주가 지분들을 팔지 않았을 것이란 않을 것이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 짜고 치는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야기죠. 언제든 10%를 던질 수 있는 지분 구조가 돼 있는데 돈을 여러분들 그게 태우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사실을 라등령 씨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문장이 예, 믿었던 회장님들의 배신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짜고 치는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뭐 이와 같은 표현이 인터뷰에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예단하거나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뭐 모를 리가 있냐. 대주주가 어떻게 그걸 모르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법조 카르텔 성격을 보게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정관을 써가지고 다 막을 수가 있는 사회가 됐으니까 이번에 라등령 씨만 다 덮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 점을 우려하는 거죠. 논평 수준이니까 검찰이 제대로 하겠냐 법원이 제대로 하겠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에서 말미는 공병호 연구소에서 지금 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철저하게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 이것이 지금 이제 1권이 총론, 2권 3권이 대선, 4권이 2020년 4.15 총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만은 준비 중인 책이 5권 지방선거, 6권 교육감 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참 선거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 무너지게 되면은 참 뭐 내 안께 뭐 별일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기하고 물하고 같아가지고 대부분 고통을 크게 당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제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는데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